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섬쪽TV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질 줄 알았는데 또 추워져서 다시 이 옷을 입구나. 오늘 무슨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 거냐면, 이 제품인데요. 여기 앞머리를 좀 비춰주시면, 보쉬에서 나오는 쉐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제 뭐 철판이나 뭐 알루미늄, 동판 같은 거를 이제 곡선 작업할 때 주로 쓰시는 건데요. 뭐 이제 협소한 공간이나 그럴 때 보통 많이 쓰시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생긴 거는 꼭 이제 임팩트릴에다가 체결할 수 있는 6.35 타입처럼 보이는데, 이 앞부분이 길어서 임팩트릴에는 체결이 안 되고요. 이제 드릴 드라이버에 뭐 해머 드릴이 있으셔도 해머 기능을 안 쓰시고 이제 드릴 드라이버 기능으로 쓰시면은, 제가 보여드리면, 일단 이렇게 해서 스크류 모드로 놓으시고요. 이 제품의 장점 같은 경우가 방향이 상관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쓰시고 싶으신 방향대로 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놓고 이렇게 체결하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방향 전환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는데, 구동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날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날을 이렇게 씹어 먹어서 들어가는 그런 구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철판 같은 경우에는 1.6mm까지 절단이 가능하고요. 뭐 알루미늄이나 동판 같은 경우에는 2mm,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이제 2mm까지 절단이 가능한데, 그래서 뭐 실생활에서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만한 자재들을 들고 와봤습니다. 만약에 이건 함석판으로 접어서 만든 경우에도, 지금 이 끝에 부분을 이제 이 끝에 부분이 이렇게 손 다치지 말라고 접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많이 두꺼울 수가 있으니까, 제가 요 안쪽을 재단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빨을 물리시고요. 이빨을 이렇게 해서 물리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빨을 깎아가면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협소한 공간이라서 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곡선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의 단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없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정밀한 작업을 하실 때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이빨이 이제 이 정도까지는 씹어 먹기 때문에 한몇 미리 정도 돼 보이나요? 한 2mm, 4, 2, 5mm? 3mm 정도? 꽤 넓은데? 한 3mm 정도는 잡아먹는 것 같네요. 3mm 너무 어디 있는데요? 그런가요? 이렇게 많이 뭐 잡아먹기 어쨌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런 철 가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런, 이제, 그런 작업이 됩니다. 1.4각관도, 이제 이 제품이 이제 1.6mm 각관까지는, 이제 1.6mm 철판까지는 이제 재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께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요거 이 정도의 두께거든요. 그래서 뭐 수월하게 절단이 되진 않지만, 이렇게 해서 절단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절단 작업이 가능한 제품이라서, 이렇게 보통 여기를 디귿자로 따내려면 이제 보통 그라인딩 작업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라인드로 작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추가로 날아가는 부분 없이 이렇게 곡 작업으로 따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곡선 절단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곡선을 따야 되거나 아니면은 간단하게 일자로 따야 되는 이제 보쉬의 쉐어 같은 그런 일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면, 지금 이 제품이 한 3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드릴 한 대와 3만 원 정도의 금액만 있으면은 그 곡선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장점이 날 교환이 가능하다고 이제 원청에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날 교환이 가능하니까 보통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올트에서 나오는 함석 가위, 이제 임팩용 함석 가위 같은 경우에는 날 교환이 안 돼서 한번 쓰고 버려야 되는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날 교환이 가능하니까 그런 장점도 있어요. 단점이라면 이제 두껍게 날아가는 점. 그거는 이제 얇게 만들게 되면 이빨이 깨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으로 밀고 밀다가 이제 안 날아가는 딱 부분에서 이제 이 회사에서 멈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얇게 되면은 날이 부러지는 자꾸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 정도 두께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숨이 차네요. 이렇게 곡 작업이 가능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제가 설명란에다가 제품명을 남겨놓을게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시고 한번 정보를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